당국은 돌고래호의 탑승 인원을 2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돌고래호가 출항할 때 제출한 승객 명부에 의존하는 건데 이 승객 명부 자체가 엉터리여서 정확한 실종자 수가 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당연히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. 이채린 기자입니다. 해경이 밝힌 돌고래호의 탑승 인원은 21명. 출항 직전인 어제 오후 7시 돌고래호 선장 김모 씨가 해경에 제출한 탑승자 수에 비해 한 명 적습니다. 당초 승선 명단에 있던 4명은 안 타고 명단에 없던 3명이 탔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. 승자 안 쓴지는 모르고 있습니다. 그 인제는 알았습니다. 뭐 이렇게 해경하고 다 통화했어요. 명단엔 엉뚱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 신뢰가 떨어집니다. 어제부터 선생님이 가까이 이상 받고 있거든요. 네, 아닙니다. 이 밖에 두 명은 휴대전화 번호가 10자리로 아예 없는 번호.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612213으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해경은 이런 엉터리 명단을 받고도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대공 영주장이나 뭐 범죄 우려 그때 하는데 100% 다 임금을 하진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. 낚시 어선이라 뭐. 실종자 구조에 힘쓰겠다는 해경. 실종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